제주는 도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협력 덕분에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위기를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방역에 동참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설 연휴까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관광업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사의 벼랑에 내몰린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서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설은 가족과 친지들이 새해 덕담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냐 진정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역 간 이동과 빈번한 접촉은 광범위하고 산발적인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제주도는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집중관리 대책에 따라 비상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난 추석 때는 가족 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오는 설에는 가족이라도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강제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설에는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제주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설 연휴에 제주 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모임도 피하고 있는데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거리 두기를 적용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에는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모든 제주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제주 안심 코드 등 전자 출입 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역학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도객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숨은 감염원이 재확산에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설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 도민들의 피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한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방역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재확산을 막고 일상과 경주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힘든 겨울을 슬기롭게 견디고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괄조정관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6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 이동 최소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인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이 약 1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열흘 내에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보면 9분 모두
지역 외부 요인으로 확진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중점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소관부서별 집중 방역 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선 입도 관문인 국제공항과 항만의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하는 전략으로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에는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미검사자가 입도 후에 확진돼서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체류기간 중에라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일정을 중단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저희들은 37.5도씨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특별명령이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그래서 입도객 중에 37.5도씨의 발열 기준을 넘으신 분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안심코드 등을 비롯해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수기명부 작성 시에도 대표자 1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공항과 또 항만 터미널을 중심으로 안심코드 설치 홍보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설 연휴 특별 방역 활동도 병행합니다.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함께 공조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방역점검반은 14일까지 운영되고 이와 별도로 현장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이 함께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확진자 발생과 집단감염 상황에 대한 준비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총 14개소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24시간 응급의료기관도 운영됩니다. 또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비상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브리핑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명절 직후인 14일부터 27일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그리고 관광객 다수 접촉 직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계획 중입니다. 육지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분들께서도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사전에 관할 보건소로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특별 입도 절차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행정요원과 간호요원 그리고 검사요원들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뭐 이렇게 서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성 확인을 받은 그 문자를 보여주셔도 되고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